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시 상계국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 뭐 또 4월 중에 행사 준비하신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네, 계룡산 실력이 제가 좋다고 했습니다. 신령님이 둥둥둥둥 진짜 뜨는 자리고요. 네. 저는 거기 기도만 갔다 오면 돌아오면서 성부를 보는 자리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산신제도 이렇게 모집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건 이제 산신제에서 산신문을 여는 일이고요. 네. 우리가 또 1탄, 2탄을 또 이렇게 준비해야지 또 재밌잖아요. 그래서 네. 또 기도라는 건 다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산신문을 여는 게 별로고 나는 촛불 발언을 하고 싶다. 촛불은 왠지 우리랑 친분이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촛불 발언을 실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촛불은 이제 우리가 가게 되면 산신문은 이렇게 낮에부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촛불 발언은 저녁이 돼야만이 촛불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경기도 어렵고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산신기도는 못할 망정 그래도 촛불, 왜냐면 산신기도가 낯설어서 안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촛불 발언을 실시를 할 건데요. 네. 이게 단체로 이제 촛불을 탁 켜서 하나하나 기도를 할 거거든요. 4월 16일 날 제가 계룡산에서 산신 촛불 발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힘들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촛불 발언을 계룡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저희 제자들이 4명, 그러니까 5시니까 5명이서 그 기도를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나하나 할 생각이고요. 계룡산에 거기 가면은 또 기도하는 곳이 딱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5~6군데가 있어요. 선왕이 있고 산신이 있고 그 다음에 용궁이, 소술 용궁이 있고 그 다음에 칠성전이 있고 장궁전이 있고 다 이렇게 초를 밝히고 다니는 겁니다. 거기에 신령님이 둥둥 뜨는데 그러면 초를 이렇게 한 사람당 이렇게 다 이렇게 다니면서 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한 5개씩은 키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한 군데만 정성을 들이면 안 돼요. 신령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점이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각 소술연구, 선왕, 질성전, 산신가, 그 다음에 장군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당 5개는 촛불을 켜요. 그리고 저희가 밤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체로 촛불 발언을 할 테니 또 여러분들 뭐 경기도 어려운데 뭐 어떻게 이렇게 망설이지 마시고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라는 거는 계속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교회도 그렇잖아요. 매일 뭐 기도 이번 주에도 가고 저번 주에도 가고 이런 기도는 딱 한 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 취향대로 나는 산신문을 열어라 하면은 산신문을 열고 나는 촛불 발언을 다 하겠다 하면은 촛불 발언을 하는 거고 해서 이렇게 촛불 발언을 이렇게 모집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면 그래도 거기는 일반 이렇게 법당이 아니고 이게 내가 인정하는 기도터 신령님이 둥둥 뜨는 기도터이기 때문에 저도 돌아오면 항상 바로 좀 있으면 성부를 봐요. 진짜로 신기할 정도로 한 번도 그냥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산에서 이렇게 계룡산까지 왕복 9시간 잡아야 됩니다. 솔직히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기가 이렇게 조금 좋은데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기도를 해준다면 우리 제가집이 먼저 구독자가 먼저 이렇게 편안해져야 저도 이렇게 더 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4월 16일 날 단체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감독님? 네, 선생님. 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